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지키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는데요. 혹시 저녁에 양말을 벗을 때마다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아있는 양말 자국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목이나 종아리가 부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다리 부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는 이 질환으로 잘 알려진 하지 정맥류. 이러한 증상이 없어도 하지 정맥류일까요?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또 환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장년층 여성에게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임신입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여자분들이 몸에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맥이 고장이 나는 것이죠. 임신 중에 정맥이 고장나기 시작해서 그게 서서히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서야 혈관이 겉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다고 인지를 하는 시기가 대부분 중장년층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하지정맥류 환자가 많아지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꽉 끼는 옷이 하지정맥류에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의료용 압박 스타킹도 많이 신으면 나쁜 게 아닐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착용하게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는 압력이 세게 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킹을 신게 되면은 다리를 밑에서 위로 짜올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정체가 되어 있는 피를 인위적으로 순환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은 하지정맥류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하지정맥류를 악화되게 만드는 그 악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은 예방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문제의 혈관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했는데 다른 혈관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가 될 수 있는 혈관은 우리 몸에 네 개가 있습니다.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네 개의 혈관이 전부 다 고장이 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고장난 혈관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이 병이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고장나 있지 않은 혈관도 나중에 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혈관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끝이 아니고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족욕이나 사우나처럼 뜨거운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반신욕이나 족욕, 사우나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류가 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하지만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는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이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다리에 정체가 되는 피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온찜질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해주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다리를 차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하지정맥류도
생활 습관을 고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이미 병이 생긴 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한 증상을 줄여주거나 악화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는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지정맥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리로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하면서 피를 위로 짜올려주게 되는데 이 펌프를 너무 강하게 쓰거나 안 쓰게 되면은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걷는다거나 자전거를 타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스트레칭을 하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 수영이라든지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오셨을 때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5에서 10분 정도 다리를 상체보다 좀 높게 올리고 있는 것도 다리에 불편한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혈관이 나빠지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갑자기 느는 것도 이 혈관이 나빠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 불리는 하지정맥류를 자가진단을 통해 의심이 된다면 섣부른 판단으로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통해서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같이 따라해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발목, 종아리의 유연성 향상과 순환을 도와주는 아래로 향한 개자세의 변형입니다. 자, 네 발 자세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무릎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발끝 세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무릎 띄워 골반을 천장 향해 지그시 들어 올려줍니다. 자, 등이 구부정하게 앞으로 오지 않도록 최대한 엉덩이 끌어올려 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서 높이 들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무릎을 살짝 굽히고 왼 뒤꿈치 바닥 향해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 높이 들었다가 반대로 내쉬며 왼 무릎을 굽히고 오른 뒤꿈치 바닥으로 눌러냅니다. 자, 천천히 자세 30회 반복하셨다가 마시고 뒤꿈치 높이 들었다가 무릎 바닥에 두시며 제자리 돌아와 이완합니다.